책을 샀는데요.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이 올지 몰랐어요. 전 선물용으로 산 게 아닌데 집에서 먹으려고 산 건데 너무 예쁘게 포장이 와서 한번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이어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지 원래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꿀을 사서 정말 한 3, 4년 동안 되게 안 먹고 막 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작은 튜브형 꿀, 먹기 편한 꿀을 좀 사봤습니다. 포장도 이렇게 꿀 색깔로 허니 스푼이라는 꿀인데요. 이 포장지 재질 느낌이 좋네요. 재활용이 잘 될 것 같은 포장지 느낌입니다. 이게 세트입니다. 두 가지 종류의 벌꿀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에 종류는 안 적혀있네요. 박스는 똑같은 박스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체크를 하는구나. 꿀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아카시아, 와일드, 린덴, 허니, 체리블러썸, 체스트넛, 허니, 듀허니. 다 먹어보고 싶다. 근데 제가 산 거는 이 아카시아랑 와일드 야생화. 아카시아랑 야생화. 네, 이렇게고 아카시아 벌꿀을 먼저 꺼내보겠습니다. 용량은 얼마지? 열었을 때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고 오! I'm your honey. 120g입니다. 네, 여기 아카시아라고 적혀있네요. 그리고 이거는 이 색깔이 진짜 야생화 꿀인가 보네요. 빵에 발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빵에 발라먹거나 타먹거나 할 때. 근데 꿀을 쭉 짜서 먹으면 금방 따라서 없어질 것 같긴 하네요.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얼마였지? 18,000원이었나? 좀 비쌀 수도 있지만 뭔가 받는 사람도 사실 꿀 막 500g 1kg씩 사면 먹기 힘든데 꿀맛이다. 네, 꿀맛입니다. 좀 짙은 야생화는 좀 짙은 맛인 것 같고 아카시아 벌꿀은 눈이 끈적끈적했어. 이렇게 손으로 이건 정말 일반 꿀맛. 이건 좀 야생꿀 좀 짙은 맛인 것 같아요. 네. I'm your honey 라는 튜브형 벌꿀이었습니다.